이곳은 경남 진주성 내에 있는 임진대첩 계사 순이단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넋을 기린 것이죠. 당시 이곳에서는 두 번의 전투가 치러졌습니다. 이곳은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제단 아래쪽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차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란 발발 그 이듬해인 계사년 1593년 6월에 치러진 이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진주성 내에 있는 6만 명이 모조리 몰살당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도륙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8개월 전에 일어났던 1차전에 대한 보복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이것이 그 1차전 때 상황입니다. 이 1차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그해 10월에 일어났던 전투였습니다. 당시 진주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조선군은 이 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인 진주대첩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대첩이 왜군에겐 최대 치욕전이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여겼던지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대 최관 교수는 문록 경장의 역이란 책을 일본에서 출판했었다. 이 책은 일본 문학 속에 나타난 임진, 정유, 왜란을 분석한 것이다. 그런데 진주대첩과 관련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다. 목구소 성이란 단어다. 이것이 바로 그 명령서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목구소란 우리나라 말에 목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목사성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 당시 즉 임진왜란 당시 예. 일본군들은 이 목서성은 진주성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왜 목사성이라고 불렀을까요? 진주성을. 조선시대에는 진주목, 나주목, 성주목 하는 것처럼 20개 고을에 목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 진주목도 하나인데 일본군들이 임진왜란 때 유일하게 진주성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목소성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처음으로 육지에서 큰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래서 그 패배의 충격으로 진주목사가 지키는 성을 목소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데요시는 진주전 참패 분노 2차전을 지시했고 반드시 목소의 목을 베어오도록 명령했다. 목소란 목사 김시민을 말한다. 바로 목사에 대한 분노는 이후 일본 문학에 사실과 다르게 각색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이 치카마스 몽자의 몽이라고 일본의 섹스피어라고 불리우는 18세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한량한 일본 최고의 극작가의 작품인데요. 예. 그중에서
본조 삼국지, 일본식으로 읽으면 혼조 삼국지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일본의 근세 서민들이 즐겨 보았던 연극 작품입니다. 예. 거기에 바로 목소관이란 인물이 중요 등장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가토 기요마사를 말합니다. 권이시 유키나가 이 두 일본의 무장이 목소의 진주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소의 양 발을 양쪽으로 잡아 찢으니.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부채를 들고 이에서 지켜보면서 구경하면서 아 경사롭다 매우 잘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작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류와 난복구가 지은 텐지쿠 도쿠베이를 비롯 목사가 등장하는 작품은 많았다. 이들 작품에 대한 일본에서의 인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NHK 서울특파원을 만났다. 작가の 近松文左衛門とか 駿河南北という方は どんな方ですか? はい、日本ではですね、歌舞伎の有名な作者として特に近松門左衛門は歌舞伎の脚本の基礎というか最初の黄金時代を作った人ですし、駿河南北さんは江戸時代の真ん中頃から後期にかけてですね、やはり有名な作品を作った あの人ということで名前は有名ですし、高校の歴史の教科書や国語の教科書にも出てきますし、みんなよく知ってる名前です。これは高校の日本史の 일본의 역사 교과서엔 본조 삼국지의 작가 치카마스 몬자에몽이 그리고 문화사전엔 스루야 난복구의 작품이 실려 있었다. 민중に人気のある天竺徳兵衛物ということで、いろいろな 近松門左衛門も書きましたし、鶴屋南国も歌舞伎では書きましたし、天竺徳兵衛はですね、今でも人気があって、よく現代でも演じられているものの一つなんだそうです。特に夏、見せ場がですね、水の中でその天竺徳兵衛が早変わりするんですね。こう衣装を変えて別のものに変身したりするんですが、それ水中で早変わりするんですが、それが見せ場なので、夏に텐지쿠 도쿠베이는 1804년에 초연됐다. 주인공은 두꺼비로 변신이 가능한 악인. 그의 아버지가 바로 조선인 목사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 전복을 꾀하는 요술쟁이 반역자로 묘사돼 있다. 이처럼 일본에서 1차 진주전의 치욕은 여러 가지로 각색돼 나타났던 것이다. 사실 임진왜란 중에 이 왜군이 전투에서 패배한 경우는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1차 진주전에서의 패배를 두고두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의 전투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진주성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 남강이 흐르고 있죠. 왜군은 10월 5일 이 진주성의 동쪽인 말티곡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진주성을 포위했습니다. 이 당시 왜군의 숫자는 이 기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략 2~3만 명 선이었고 성 안에는 일시적으로 규합한 병사가 3,800명뿐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왜군과 조선군의 숫자의 비율은 대략 8대 1. 게다가 왜군은 전쟁으로 단련을 받은 정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왜군이 임진왜란 중에 이 육지에서 최초로 당한 대참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욕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군은 이 전투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 진주대첩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기념관엔 당시 사용된 무기들이 전시돼 있다.
왜군의 주무기는 조총. 일본은 1500년대 초반에 조총을 도입, 전국을 통일한 바 있다. 사거리는 100m에서 200m 정도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조총 보유율은 전투원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주성 전투에서 일본군이 3만여 군사를 이끌고 왔다 한다면 그 중에서 비전투원 약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병력의 조총 장률은 약 4,500정이 되겠습니다. 조총은 당시 신식 무기였다. 방아쇠를 당기면 점화가 되면서 화약이 폭발, 탄환이 발사된다. 이런 자동 점화와 조준 사격이 큰 장점이었다. 왜군의 위력적인 조총과는 달리 조선군의 주 무기는 창과 활이었다. 그런데 진주 대첩도엔 총과 비슷한 무기도 여럿 보인다. 이것은 무엇일까? 기록에 따르면 김시민은 사전에 염초 510근과 총통 170자루를 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염초란 화약의 원료를 말한다. 그리고 총통은 승자 총통이었다. 임난 당시 조선군에게도 개인용 화기가 있었던 것이다. 발사 원리는 조총과 비슷하지만 수동식 점화라는 게 다르다. 심지에 불을 붙이면 탄환은 이렇게 발사된다. 조총에 비해 승자 총통의 위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임난 때 사용된 승자 총통에 대해선 몇 가지 기록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조사된 바는 없다. 우리는 육군사관학교 이재 교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만들어 실험해보기로 했다. 복원할 승자 총통은 길이 57cm, 구경 2.7cm, 가장 전형적인 것이다. 아시다시피 승자 총통은 주로 만들어진 시기가 선조 대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 위력을 발휘한 것이 임진왜란이고, 그 이전에 북쪽의 그 야인들을 막기 위해서 고안이 되기 시작했지만 가장 많이 쓰신 건 역시 임진왜란입니다. 말씀하신 진주성 전투도 그렇고 행주산성 전투도 그렇고 이 승자가 가장 개인 화기로서 탁월하게 그 성능이 있는 화기인데 승자 총통은 모형을 만든 뒤 거푸집을 제작, 주물을 부어 만든다. 주물의 주 재료는 구리, 여기에 주석과 아연을 소량 섞는다. 이것은 강도를 높여 화약이 폭발할 때 충격을 견디게 하고 열에도 강하게 만든다. 총통이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 각종 화살이나 탄환을 발사하는 병기로 종류가 다양하다. 그중 승자 총통은 장전과 휴대가 간편하고 총신을 길게 해서 사거리와 명중률을 높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한 번 발사에 화약 37g을 사용, 15개 철환을 발사할 수 있고 사거리는 600m 정도라고 한다. 이것은 조총의 3배가 넘는 거리다. 진주성 전투에서 사용됐던 승자 총통, 마침내 그 복원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강도도 좋고요. 좀 연성도 조금 있고 거의 그 기록에 의한 그게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승자 총통을 육사에서 실험 발사해보기로 했다. 화약은 10g만 넣고 점토로 막았다. 폭발력을 높이기 위한 옛날 방식이다. 그리고 탄환은 63g짜리 쇠구슬 하나만 사용했다. 발사는 탄도 실험실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컴퓨터 측정기를 이용해 속도를 재보기로 했다. 과연 1초에 얼마나 날아갈 것인가? 354.9인데요. 초속 354.9m. M16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K5 9m. 이 정도는 권총탄 속도입니다. 권총탄. 권총탄이 350. 네. 우리 저 K5 소총은 약 980-990m입니다. 3분의 1 정도입니다. 네, 소총의 3분의 2. 현재 권총탄 속도입니다. 기록대로 화약을 37g 사용했다면 속도는 현대식 소총과 맞먹었을 것이다. 이번엔 파괴력을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엔 3cm 두께의 송판을 이용했다. 어우, 정확해. 네? 완전 정확해. 정확합니다. 3cm 두께의 송판을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실험 결과 승자 총통은 놀라운 파괴력을 보였다. 하지만 수동식 점화여서 발사 간격이 길고 조준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외구는 뭐 잘 아시다시피 조총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고요. 조선군은 승자 총통을 포함해서 현자 총통과 같은 그 대형 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나 그 무기의 성능 면에서 외군이 보유하고 있는 조총이 우리 조선군의 화력보다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자총통에 그 발사되는 차대전은 상당히 그 매우 큰 피사체가 돼서 외군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총을 앞세우고 공격해온 외군. 하지만 사거리가 우수한 승자 총통과 활 때문에 그들이 성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자 왜군은 전투 4일째부터 새로운 장비를 동원 공격해왔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나무 대나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열을 다발로 묶어서. 일본의 전쟁사가 기록된 이 책엔 당시 왜군의 장비가 엿보인다. 대나무를 기다랗게 엮은 죽편. 이것은 화살을 막기 위한 집단 방패다. 성벽 높이로 흙을 쌓아 토산을 만들고 그 위에 설치한 정루. 성 안으로 사격하기 위한 것이다. 3층 산대 역시 성벽 높이로 만든 사격용 장비다. 바퀴가 있어 기동성이 뛰어나다. 공격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이 높은 데를 총이라든가 아니면 활로 쏠 때 올려다보고 쏴야 되겠지만 정확도도 떨어지고 사거리도 길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루라든가 산대를 통해 가지고서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성 안의 군사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죽편이라든가 장제 등을 이용해서 성 안으로 진입하려는 군사들을 지원하는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제 정루라든가 거기에서의 이제 공격 방법 그런 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당시 성 안엔 외군의 장비에 대응할 만한 무기도 준비돼 있었다. 그중 하나가 현자 총통이다. 화약을 이용 철환이나 대형 화살인 차대전을 발사하는데 그 위력은 대단했다. 정전! 대형 화포인 현자 총통은 한 번 발사에 화약 150g을 사용한다. 발사 원리는 승자 총통과 같다. 사거리는 차대전의 경우 800m 정도. 철화는 그보다 훨씬 길어서 1km 이상이라고 한다. 폭탄의 일종인 비격 진천뢰도 있었다.
우리의 독창적인 시한폭탄 같은 것인데 선조 때 이장순이 발명했다. 원리는 이렇다. 도화선이 감긴 나무를 진천루에 넣고 불을 붙이면 화약이 폭발, 내부에 있던 철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치명타를 입히게 된다. 바로 그 임진년 9월 달이 되겠습니다. 당시 그 경주성을 우리 조선군이 이제 탈환을 해야 되는데 그 성 안에 있던 그 왜군들이 또 비격진 전례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구경을 하다가 이게 뭔가 하고 구경을 하다가 그것이 갑자기 이제 터지니까 그 구경하던 왜군 3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2차, 3차 날아오는 그 비격진 전례에 의해서 수백 명이 헌비백산에서 달아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주성을 탈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주성 안엔 각종 무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비록 수량은 적었지만 그 위력은 대단했고 성 안에선 이들 무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렇듯 사전에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싸움은 팽팽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군은 왜 진주를 공격했던 것일까요? 진주 대첩 이전의 임란 상황을 보면 왜군은 1592년 4월 14일 부산에 상륙, 부산진성을 점령하고 곧바로 북상하면서 4월 28일 한성 진입의 방어선인 탄금대를 뚫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일 한성에 입성, 또 6월 15일에는 평양성을 점령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6월 들어서면서부터 명나라에서 이 원군이 파병되기 시작하고 또 전국 곳곳에서 의병들이 일어나면서 이 왜군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은 장기전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있어서의 의병들의 활동은 왜군들에게 후방의 보급선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게 했는데 당시 이 경상우도의 의병들의 본거지가 바로 진주였던 것입니다. 우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시죠? 우리가 볼 때 저 부산이 우측이고 진주가 좌측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왕 중심이었기 때문에 한성에서 내려다볼 때 이곳이 바로 경상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상우도의 중심지인 진주를 함락시켜서 왜군들은 자신의 교두보로 삼고 이어서 이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진출해서 장기전에 대비한 그 군량미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군은 경상좌도에 주둔해 있던 병력과 한성에 주둔해 있던 병력 중 일부를 보강해서 3만 대군으로 밀어닥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은 함락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기를 준비한 것 외에도 또 다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전투는 기본적으로 성에 의지하고 성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왜군도 성을 함락시켜야만 승리라고 보았다. 그런 점에서 진주성은 요새와도 같았다. 남쪽은 남강의 면에 있어 적이 아예 공격하지 못했다. 이곳엔 2차 전후 논개가 외장을 안고 강으로 몸을 던졌던 바위, 그 유명한 의암이 있다. 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다. 이 역시 적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험준한 지세다. 성의 동쪽과 북쪽은 평지다. 이곳 성벽은 임난 때 훨씬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 외성의 일부가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북쪽엔 적의 침입을 막는 연못이 있었다고 한다.
저 앞에 진유성 성벽이 보입니다. 예. 약 200m 전방이 되겠습니다. 예. 이 중간쯤 도로 역에는 예성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신호등 켜져 있는데 여기 말씀이시죠? 예. 근데 그쯤 신북문이 있었고 신북문이? 예. 예. 그리고 여기까지는 약 한 50m 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일대는 진영못 또는 대사지라고 하는 해자가 네 곳이 있었습니다. 예. 저쪽에 우체국에서부터 그 근무에서 시작해서 예. 이 앞에는 경찰서인데 저쪽 서쪽으로 약 한 500m 정도로 추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곳은 각기 길이가 100척, 넓이가 80척, 깊이가 11척이라 했습니다. 아하. 이 해자는 1939년까지 전부 이 매축을 했는데 예. 그 매축된 자리에 지금 경찰서를 1940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당을 파게 되면은 진주성을 헐어서 메운 그 흙과 또 백사장에서 가져온 모래와 이런 걸로 지금 매축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성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 박물관에 있는 병풍도는 당시의 모습을 알려준다. 여기에서 외성이 바로 임난 때의 성곽인데 북쪽에 참호로 만든 연못, 즉 해자가 보인다. 임진란이 일어나기 바로 전해 조정에서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해서 각지에 영을 내려서 성을 쌓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상감사 김수가 백성들을 동원해서 성을 쌓고 참호를 파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백성들의 원성이 심하고 많은 불평이 있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곳 진주성에서는 착실하게 기존의 진주성에다가 외곽을 둘러서 토성으로 이렇게 외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성 바깥에 커다란 해자를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성들은 해자를 파지 않거나 설사 파더라도 그게 물을 채워넣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이런 진주성은 그러한 정석대로 성을 수축하고 참호를 팠기 때문에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진주성을 왜군은 먼저 서쪽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절벽이 있어 수비가 허술하리라 판단한 것이다. 다음 북쪽을 공격했다. 해자를 솔가지와 나무로 메우고 그 위에 임시 다리를 설치해 성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가 여의치 않자 왜군은 평지인 동쪽을 공격한다. 하지만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군의 작전에 있어서 그들은 전면 포위를 실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공격을 한 것은 서북쪽, 동쪽 이렇게 차례로 번갈아가면서 한쪽 측면만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병력에 대한 집중 운영을 하지 못하고 공격력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성 안에서는 무기를 적시적소에 사용했다. 준비된 무기, 그리고 요새로 구축된 진주성. 이 앞에서 왜군의 공격은 결국 허사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왜군들은 다각도로 진주성을 공격했지만 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 전투 둘째 날 밤, 1차전을 승리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날 밤 비봉산에 타오른 횃불. 그것은 홍의장군 곽재우가 보낸 200명의 의병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를 필두로 최강, 정기룡,
최경회 부대 등 의병들이 속속 도착을 해서 이 진주성 외곽에 포진을 하게 됩니다. 이들 중에는 호남에서 온 의병들도 상당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이 진주성을 지켜내서 이 외군들이 호남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게 중대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군들은 이 적들과 교전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의 부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병들은 후방에 머물면서 적의 소규모의 부대를 무찌르는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성 주변에 나타나 횃불을 켜고 호각을 불면서 대규모의 부대인 것처럼 시위를 해서 적의 사기를 꺾어놓았던 것입니다. 심리전을 펼쳤던 것이죠. 그러한 심리전은 왜군들과 성 안에 있는 김시민 부대 사이에서도 오갔습니다. 과연 어떤 심리전을 펼쳤던 것일까요? 육군 사관학교에선 손자 병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심리전을 가르친다. 사기가 높은 것 같은 그런 때에 해당하는 그런 적의 높은 사기는 상대하지 말고 오히려 이곳에서 1차전 당시의 심리전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공격하라. 왜군의 심리전은 전투 둘째 날 진격해 오면서부터 펼쳐졌다. 그들은 여러 가면을 쓰고 색색의 깃발과 금빛 부채까지 흔들어대었다. 전투 부대라기보다는 요란한 행렬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습으로 어떤 효과를 노렸던 것일까? 이것은 그 전통 시대에는 투구의 모양 자체가 대단히 규면을 한다든가 또는 그 투구 위에 뿔을 갖다 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적에게 유혹감을 그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세에서부터 적을 눌려가지고 적의 병사들이 위축감을 갖게 함으로써 아측의 공격을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고. 전투가 한창인 10월 7일 밤 왜군은 포로가 된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했다. 팔도 사투리로 이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이다. 제장 같은 진주성 지키면 뭐 하겠노. 한성이 넘어갔고 팔도가 무너졌대. 제장 같은 진주성을 지키면 뭐 하겠노. 헐헐 강박하거래 헐헐 강박하거래. 오늘 밤 계산합니다. 이렇게 한 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전투 의욕을 꺾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여기엔 계산합이란 말이 등장한다. 오늘 밤 계산합이가 우리면 먹었대. 장수는 죽는데 그대 가리는 잡댕이 위에 달아볼게라. 그 계산합이가 여러 그 역서들에 의하면은 사실은 주장의 이름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선봉대가 와가지고 앞으로 주력군이 오게 되면은 그 성이 그대로 남아남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한 그런 심리전 중의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군의 이런 심리전에 김시민은 동요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성내에선 한마음으로 이를 따랐다. 그런가 하면 적을 상대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기도 했다. 활을 쏘는 듯한 허수아비를 성 위에 배치 적의 눈을 교란시켰다. 김시민은 무장으로서 심리전에 능통했다. 대표적인 또 하나의 전술은 전투 3일째 있었다. 그날 밤 악공을 시켜 문루 위에서 피리를 불게 한 것이다. 우선 그 성 내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적 안정감을 적군에게 보임으로써
적이 공격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보이게 한 것이 첫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그 유명한 그 유방과 항우 간의 해야 전투라고 하는 고대 전투가 있죠. 그 해야 전투에서는 마지막 그 항우군이 쫓길 때 한나라에서 초나라의 그 노래를 연주함으로써 역시 그 이제 초나라가 백성들이 모두 한군의 투항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초가를 불러서 소위 사면초가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효과를 그 기대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술에 능했던 김시민, 그를 따라서 침착하게 임했던 성내 사람들. 이것이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또 하나의 요인이었다. 김시민의 전술 중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적이 공격해오면 쥐지군듯이 고요하게 있다가 적의 공세가 약해지면 그 틈을 타서 맹공을 퍼붓는 거죠. 그 때문에 왜군들은 막대한 탄환을 허비했고 또 심리적으로도 꽤나 당황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술도 민관 합심으로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민관 합심, 이것이야말로 진주 대첩을 이룩해낸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관군들과 한 마음이 돼서 성을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고 또 김시민을 중심으로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런 혼연일체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충민사는 김시민 사당이다. 김시민은 이곳 괴산의 무관 집안 출신으로 1554년에 태어났다. 25세에 무과에 급제, 훈련 판관과 부평 부사를 지냈고 임난 1년 전 진주 판관으로 부임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그때 목사이신 이경 그 목사가 병환으로 있어서 지리산에 가서 운전하고 피련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성일 초유사께서 날이 와서 하여튼 진주를 사수하라는 이런 명예에 의해서 목사께서는 못 날이 오셨고 이제 판관께서는 날이 와서 군관민을 규합해서 외병하고 싸웠는데 진해 전투에서 평소태라는 외장을 생포해가지고 그 외장을 의주까지 압송했습니다. 그 바람에 김성일 그 초유사께서 판관에서 진주 목사 대행을 임명해서 목사가 되자 김시민은 민간인의 합심을 이끌어냈다. 전투 첫째 날 그는 성 안의 남녀노소에게 모두 남장을 시켰다. 이들을 성곽에 배치, 군세가 웅장하게 보이도록 한 것이다. 이때 민간인들이 선뜻 나선 건 성을 지키고자 했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 진주성의 둘레는 약 1만 여척에 달합니다. 당시 조선에 있어서 도성과 남한산성, 이와 같은 산성들의 수비병력은 1척당 약 1명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주성을 수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여 명의 병력이 필요한데 3,800여 명으로는 어림없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특히도 여자까지도 남장을 해서 왜군에게 있어서 우리 수비병력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그 큰 위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관 합심에 대한 일화가 또 하나 있다. 그러니까 외적이 물러가기 전날 그 저녁에 적에게 포로로 잡혀있던 어린아이가 신북문으로 도망쳐오자
그래서 불러들여서 적의 상황을 물어보니까 네. 내일 새벽에 공격해 들어올 것이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죠. 예. 그래서 그 정보에 대비해서 그 싸웠기 때문에 결국 퇴각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 어린아이까지도 진주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10월 10일 전투 마지막 날이 왔다. 새벽에 적은 위장 퇴각했다가 곧바로 돌아와 총공격을 가했다. 민간인들은 돌을 던지고 끓는 물을 쏟아부었는 등 사력을 다했다. 성 안의 기와나 돌, 우물까지도 거의 바닥났다. 그렇게 6일간의 치열한 전투는 끝났다. 승리는 진주성의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민관 합심이 이뤄낸 쾌거였다. 진주성 전투 이전에 이미 5월 달부터 8월에 걸쳐서 그 이 외병들이 고성 사천 방면으로부터 진주성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합니다. 예. 이때 목사 김시민이 이끄는 관군과 진주 인근의 민간 의병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외병들을 이제 격퇴시켰었죠. 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전투 경험이 쌓이게 되고 또 상이란 그런 긴밀한 그런 그 연대감이 형성됐던 겁니다. 김시민은 전투 마지막 날 부상을 입고 두 달 뒤 숨을 거둔다. 조정에선 그를 선무공신에 추대, 시호로 충무공을 내리고 영의정에 봉했다. 일본군들은 그 다음에 진주성 공격 때까지 김시민의 죽음을 몰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후임 목사는 서혜원이었는데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결국 진주성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일본군들은 목사 찾기에 혈안이 되어서 결국 진주 목사 서혜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조선의 맹장 목사라는 이름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수급을 교토에 효수하게 됩니다. 패배한 왜군은 김해 쪽으로 퇴각했다. 당시 왜군의 사망자는 지휘관급이 300명, 병사가 만여 명이었다. 이런 병력 손실 외에도 패배가 주는 여파는 막대했다. 우선 그런 그 진주성 전투의 승리를 통해서 경상우도의 여러 고을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 안전하게.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곡창지대인 호남지대로 그 일본군이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전투 역량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남방에 강력한 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군에게는 상당히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 남쪽으로 이제 퇴각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진주 대첩은 임난 최초로 성을 지켜낸 전투였다. 그리고 이후 진주성은 조선 제1의 성으로 일본에 알려지게 됐다. 진주성에서의 완전한 참패. 왜군들은 남쪽으로 퇴각을 해야만 했고 그런 그들에게 이 1차 진주전은 치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화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굳이 10만 대군에게 진주성을 재차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있는 6만 명을 전멸시켰습니다. 그 6만 명 중에는 1차전을 승리로 이끈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2차전 또한 죽기를 각오하고 항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2차전에 대해 일본의 학자 소하리 이치로는 이 진주성의 함락은 조선인의 치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명예일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1, 2차 진주전 모두 정신적으로 일본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 중에서 이 왜군들에게 최대 치욕전이었던 진주대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맡은 바 직분을 다했던 목사 김시민이 있었고 또 그와 함께 혼연일체가 됐던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바탕에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 그런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